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마도에 있는 우물정 진지바이소로 왔습니다. 바이소울 심을 계절이 되었잖아요. 바이소울부터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장님께서 15종 세트로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셨어요. 한개한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포트 레드 와인입니다. 인물 납니다, 요즘요. 발키리고요. 로즈 봉황입니다. 밥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아페트론입니다. 요즘 아주 요 아페트론도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피그닛입니다. 자구가 옆에서요. 요렇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에즈워드 볼드입니다. 아플로그 플로즈인데요. 지금 색상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오면 정말로 예쁩니다요.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고요. 용궁 루즈입니다. 여아인한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또 멋진 아이고요. 자구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자, 요거는 데블스 터치입니다요. 이 데블스 터치를 작년에 가격이 엄청 비쌌는데 사장님이 여기에다 요번에 데블스 터치를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그레이스입니다. 요거 그레이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몸값이 굉장히 나갔답니다요. 지금 녹만 봤는데 손톱이 이렇게 변하고 있네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손톱이 변하는 모습을요. 루비 포트고요. 아플로 로이즈입니다. 아까 아플로 그 플로즈도 있었죠. 요거는 아플로 로이즈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손톱에 끝이 요렇게 변하고 있어요. 연정입니다. 우리 집 연정만 생각하면 제가 아주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물 들어오죠. 아주 바이솔의 꽃이라고 하네요. 연정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버질입니다. 요 버질을 제가 아직 키워보진 않았는데요. 손톱 끝좀 보세요. 꼭 다육이를 닮았어요. 다육이 창처럼. 옆에서 보면 아주 멋진 아이네요. 요렇게 15종인데요. 가격이 48,000원인데요. 3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주신답니다. 사장님, 웬일이실까요? 요거는 마도 15종. 요렇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진주 세트입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인데요. 2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작품 하실 수 있게요. 요렇게 해서 얼굴 하나짜리로 요렇게 해서 갑니다. 자, 여기에도 연정이 요렇게 있고요. 덕서턴 또는 선셋이라고 부르네요. 브론즈고요. 루비포트입니다. 얼굴이 큰 거, 여기 포트에서 요렇게 확인 좀 해주세요. 요 포트 안에 9cm 포트입니다. 루즈고요. 버질입니다. 아까 버질하고 요 버질하고 조금 다르죠? 비교해 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요게 자라면 요렇게 되나 봅니다. 요거, 요렇게요. 요건 아주 짱짱하게 요렇게 있죠? 요건 농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요건 뒤에 색감이 많이 들어왔죠? 요거는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아페트론입니다. 요건 레드 뷰티라고 합니다. 레인보우가 요즘 아주 인물 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요거는 포트 레드 와인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10종입니다. 작품 하실 분은 얼굴 큰게 아무래도 심어 놓으면 아주 멋집니다. 우물정 세트입니다. 요거는 4만원인데요. 3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16종입니다. 한번 또 볼게요. 용궁 루즈가 이렇게 있고요. 자구 엄청나게 많고요. 포트 레드 와인이고요. 루비 포트입니다. 로즈 봉황은 아주 그냥 바깥으로 자구가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로스입니다. 얘는 솔방울처럼 자라는데요. 엄청 짱짱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플라밍고 또는 홍학입니다. 카카오룸이고요. 필리오슘입니다. 다이크입니다.
삼색이고요. 삼색이 지금 물이 절반 정도 들어왔네요. 어파인입니다. 능유입니다. 오디띠입니다. 백해라고도 하고요. 능견의 철합니다. 아주 요것도 깜찍하죠. 제가 7, 8년 전에 요 아이를 봤을 때 아유 세상에 뭐가 요렇게 생긴 게 있나 요렇게 했던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붉은 바이솔입니다. 정말로 붉게 물이 잘 들어오는 아이예요. 피핀인데요. 요거는 밖에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심어보세요. 피핀은 장마에도 끄떡없고 겨울에도 잘 자라고 아주 잘 자라고 자구도 생산이 많이 하는 요런 아이예요. 자, 요거는 호랑이 발톱이고요. 호랑이 발톱하고 캥거루 발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요. 호랑이는 약간 청색이 나고 캥거루 발톱은 약간 노른 연두빛이 돌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주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산이고요. 엄청 자구도 잘 번식합니다. 요렇게 16종인데요. 가격은 4만원이고요. 3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골드입니다요. 골드느겟 요렇게 부릅니다. 물이 요렇게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고요. 어머나 세상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아주 그냥 요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환상입니다. 가격이 예전에 엄청 비쌌어요. 지금 7,000원입니다. 자, 요거를요 작품 하시는 분들 있죠. 10개씩 요렇게 하시면 사장님께 전화해 보세요. 아마 잘해 주실 거예요. 골드가 자라면은요 물이 이렇게 듭니다. 너무나 예쁘죠. 이거 예전에 가격계나 하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데블스 푸드예요. 얼굴이 굉장히 크죠. 작년에는 이게 가격계나 했습니다. 데블스 푸드인데요. 요게 사장님이 작년에 요게 파시던 거예요. 작년에 이게 가격이 6,000원짜리입니다. 여기 하우스에 좀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우짤하기도 했고 이래요. 그래서 가격을 3,000원에 이렇게 보내십니다. 상태는 이런데 주문하시면 좋은 걸로 골라 보내신답니다. 요거는 도미닉스인데요. 지금 요거는 색감이 안 들었고요. 지금 요거는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 3,000원이고요. 오디띠, 레드 오디띠랍니다. 요렇게 되는데 요게 5만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사이즈가 다른 곳에서 파는 것보다는 사장님께서 굉장히 그 크답니다요. 아이고야, 환타지아 몬스터랍니다. 요게 15만원짜리랍니다. 작년에 요게 30만원 했었답니다. 요게 15만원이지만 다른 데보다도요 사이즈가 치수가 더 크답니다. 조비바바라고 합니다. 꼭 다육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자, 두 개, 얼굴 두 개짜리도 있고요. 더 많은 것도 있고,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조비바바 대품입니다. 만원짜리라고 합니다. 데블스 터치인데요. 5,000원입니다. 요 포트 안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색감이요 요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데 4월 5월 되면 엄청 예뻐진답니다. 색감이 물이 들어오면 요렇게 예뻐지는 아이랍니다. 데블스 터치예요. 요렇게 환상적으로 물이 들어온답니다. 커피랍니다요. 요게 작년에 만원씩 요렇게 했는데 올해는요 6,000원입니다 치즈케이크입니다. 2만원입니다. 아틀란티스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월동 시키면은요 쑥처럼 요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월동 된 거예요. 겨울에는 지상부가 없어요. 7,000원이고요. 자, 풍노초입니다. 요거 3,000원이고요. 송엽구 핑크색이고요. 빨간색이에요. 오늘 비가 와서요 꽃이 안 폈어요. 노랑색이에요. 3,000원씩이고요. 채송합니다. 3,000원이고요. 백리향도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풀 많이 나는데 지피식물로 심으시면 좋아요. 백리향 행인 거리분에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10,000원입니다. 세덤 종류라든지 여러가지 품목들이요. 우물정 진주바이솔 이렇게 치시면 진주바이솔에서 올라오는 영상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물건 놓은 부석돌입니다. 예전에는 백두산 부석돌이 이렇게 좀 많았죠. 산호를 이렇게 깎은 거랍니다. 요거를 화분으로 소개하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착합니다. 예전에 백두산 부석돌이 이 정도 사이즈면은 8만원에서 10만원 막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요게 화초가 자라는 건 요게 인도네시아산이 더 좋다고들 하세요. 저는 사용을 안 해봤어요. 사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색감이요 여러 가지로 있어요. 자, 요거는 1번입니다. 45,000원에 가고요. 요거 있죠? 요렇게 장식용 요 돌이에요, 돌. 요거 그냥 요 번호채로 요렇게 포장해서 상인 보내시는데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착해요. 왜냐면 요즘 백두산 부석돌도 구할 수가 없어요. 요 업체에서는 수입이 요게 안 된답니다. 돌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요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입고를 하셨는데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20점도 안 됩니다. 빠른 찜을 하셔야 됩니다. 센지는요, 요게 재지 않고요. 왜냐면 돌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요렇게 책정이 됐어요. 2번은 5만원입니다. 센지는 뭐 20, 한 5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3번입니다. 제 손이 건 20cm예요. 이렇게 해서 가늠해 보세요. 이거 한 15cm 정도 됩니다. 3번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5만원입니다. 4번이고요. 55,000원인데요. 요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자, 센치가 20cm가 여기 한 저기에 더 되고요. 여기도 제 손으로 요렇게 비교를 해 보세요. 자, 두 군데로 이렇게 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고요. 5번이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제가 거의 19cm입니다요. 이렇게 크기가. 자, 여기는 한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멋있게 생겼어요. 뒷모습이고요. 6번이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요거 제 손이 거의 20cm입니다. 19cm예요. 자, 6번입니다. 7번입니다. 55,000원이고요. 자, 한번 센치 좀 보세요. 이쪽으로는 더 큽니다요. 7번이고요. 55,000원이에요. 8번이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센치 보세요. 19cm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19cm가 조금 더 되네요. 자, 돌려볼게요. 뒤태 좀 봅시다. 8번입니다. 9번이고요. 5만원짜리예요. 자, 요거는 요 정도 사이즈고요. 여기는 한 12cm 정도 될 것 같고요. 높이가 좀 있는 요런 돌이에요. 요런 것들은 약간 좀 난 같은 거 요렇게 늘어지는 거 있죠. 이파리가 요런 거 심으면 굉장히 멋지게 연출하실 것 같아요. 뒤태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10번입니다. 55,000원이고요. 자, 요렇게요. 길이가 조금 좀 있는 요렇게 아주 큰 화분이에요. 여기는 요 정도에는요 한 15cm 정도 되고 여기는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11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양쪽으로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바구니 골이 요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요렇게 연출을 하셨는데요. 11번입니다.
자, 관통선 여기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연출이 됐어요. 12번인데요. 요게 판석이 이렇게 있어요. 요 판석이 요렇게 다리가 요렇게 붙었잖아요. 요 판석이 요 다리를 요렇게 붙어서 들어온 가격이 판매가가 2만원짜리예요. 그 위에다 요렇게 붙여서 들어왔어요. 자, 요거는 센치가 한 20cm 조금 요렇게 더 되고요. 여기 위에는 한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가격이 12번입니다. 55,000원입니다. 자, 한번 뒷모습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약간 좀 늘어지는 난들이 있죠. 이런 거 식재하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13번이고요. 가격이 6만원입니다. 자, 여기 센치가 여기 돌이 좀 커요. 그리고 밑에 요거 그 판석 있죠. 요거 붙인 거 요게 가격대가 좀 나가서 그렇습니다. 요거 판석도 따로 팝니다요. 그 가격대를 요렇게 합산해 보시면 요게 결코 비싸지 않아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 판석 조금 이따 2만원짜리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14번입니다. 55,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판석이 여기 밑에 다리까지 요렇게 붙여놨습니다요. 자, 센치는 요 정도 되고요. 여기는 옆에는 한 7,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14번이고요. 자, 모습은 요런데요. 요렇게 판석으로 붙은 거는요, 3점입니다. 15번입니다. 45,000원짜리예요. 자, 센치 요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심을 수 있는 공간은 한 12cm에다가 요거는 한 11cm 정도 될 것 같아요. 뒷모습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15번이고요. 16번 45,000원입니다. 자, 센치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요. 20cm가 넘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좀 착합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16번이고요. 17번 4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센치는요. 자, 제 손으로 요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요쪽으로는 요렇게 해서 한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총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요거는 돌값이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심을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총 이거 돌에 이렇게 저기 크기에 따라서 요렇게 입고가 됐답니다. 가격 결정이 돼서요. 요거요. 산호 부속돌은 17번까지입니다. 요게 전부 전체 수량입니다. 석판에다가요. 돌을 갖다가 요렇게 붙여가지고 입고가 됐는데 사장님이 요렇게 바위소를 하나 요렇게 심어 보셨대요. 야생화를 심어도 됩니다. 석판이 2만원짜리예요. 이게. 자, 석판 2만원짜리 요거 판매합니다요. 석판 다리 붙은 거 다리가 여기 요렇게 붙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이가 요렇게 해서 돌로 잘 붙어져 있어요. 요게 다리 붙은 거는 2만원이고요. 그냥 여기 현무암 판석 다리 붙이지 않고 이렇게 민자로 된 거는 15,000원입니다. 센치가요. 40cm가 넘고요. 요쪽으로는 한 2cm에서 한 28cm 정도 요렇게 됩니다. 근데 모양이 다 틀려가지고요. 센치를 정확하게 요렇게 재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사장님께서 그냥 제일 큰 것부터 골라서 보내신답니다. 그 2만원짜리 판석 위에다가 돌을 요렇게 해서 넣는데 요게 아마 돌이 반푸대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만드시는 분이 요렇게 해서 다리 다 붙이고 요렇게 해서 공임을 많은 정도 요걸 저기 한답니다. 요 붙이는 거 요 재료비하고 요래서 참 인건비도 저렴하게 요걸 하셨어요. 그죠? 그냥 판석이 저기에다가
인건비 하면은 3만 원에다가 요 돌 요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요렇게 입고가 됐는데요. 가격이 4만 5천 원입니다. 사장님 5천 원 요 택배비 빼고 나면 사장님도 박스비지 하고 나면 한 5천 원 마진 있대요, 이거. 자, 이거, 여기 치즈가 그런 거니까 요거 주문해 주시는데 수량이 몇 개 안 돼요. 이게 택배비도 어렵고 사장님 이러시답니다. 치즈는 이러는 거니까 요거 잘 보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거 18번이에요. 센치는 큽니다요. 하나, 둘, 이게 40cm가 넘죠. 이렇게 해서 크고요. 옆으로도 자, 한 뺨 정도 되니까 20cm 정도 됩니다. 2만원짜리 판석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19번인데요. 이거는 돌이 약간 좀 무게감이 나가는 돌을 이렇게 붙였어요. 19번입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그 판석에다가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살려서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19번이고요. 20번이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다 4만 5천 원인데요. 모양만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번입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22번입니다. 자, 요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요런데. 요런 거는 그 밑에 배수층 채우잖아요. 굵은 난석. 아니면 집에 이제 돌 요렇게 굴러다니는 거 있으시면은 그런 걸로 요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물 빠짐이 자연스럽게 요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요런데 큰데 요런데는요. 자, 모양은요. 요거는 약간 요렇게 생겼습니다. 23번입니다. 24번입니다. 25번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판석에 붙은 다리가요. 동그란 것도 붙어 있지만 요렇게도 붙어 있습니다. 판석에 붙은 작품은 총 8개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요. 초가집이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엄청 빅사이즈예요. 정원에 이렇게 그 식물을 심어가지고 배치해도 아주 잘 어울리죠. 요게 폭이 좁아져가지고 엄청 제가 보기에는 깔끔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색이 약간 색감이 이렇게 황토색 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어요.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3만원입니다 센치 굉장히 좋아요. 약탄기 한번 볼게요. 요거 약탄기 2만원이고요 약탄기에도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심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저는 후쿠시아 이런 걸 심었어요. 2만원이고요 요것도 새로 들어왔어요. 시루가 반질반질하게 참 잘 나왔는데요. 지난 거보다 요게 사이즈가 조금 높아진 느낌이에요. 요번에 입고된 게요. 이렇게 굉장히 멋지죠. 자,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센치 한번 보겠습니다. 18 곱하기 13입니다. 항아리에요.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원래 8,000원짜리고요. 여기 뒤에 거 요렇게 있는 세 점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사장님이 요렇게 한 줄에 요렇게 놓으신 거 보니까 요거 그냥 요렇게 보내실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좀 사이즈가 들쑥날쑥합니다. 요렇게요. 몇 점 없어요. 그나마 요렇게 6점 있어요. 요거 8,000원 가격에 간다고 요렇게 되어 있네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신라골입니다요. 2만원입니다. 자, 센치고요. 요거는 우물정이에요. 이거 요게 요렇게 해놓은 거요. 요거는 우물정 요렇게 2만원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신라고리 22,000원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는 발이 더 롱분이에요. 여기가 요 우물정보다 조금 커요. 화분이 요렇게요. 그리고 양쪽으로 고리가 요렇게 달려있어요. 요거는 신라고리로 해주세요.
요렇게 옆으로 무늬가 요렇게 들어간 거요. 요거는 진주고리 2만원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렇게 민자로 된거 있어요. 요렇게 민자로 된 거는 요것도 2만원인데 사장님께서 18,000원 요렇게 해주고 계세요. 나무 같은 거 요런 거 심으면 굉장히 멋집니다요. 요게 사이즈가 요번에 나온 게 조금 요거보다요 조금 육안으로 아주 구분을 안 가지만 조금 크게 들어왔어요. 새우젓독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0원짜리고요. 요거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도 아주 깜찍하죠? 프릴 사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은 6,000원이고요. 6개 하면은 66이 36, 36,000원인데 3만 원에 갑니다. 하나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항아리 행인 분이에요. 요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손잡이가 달린 게 있고요. 깔끔하게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깔끔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동봉에 들이는 분재철사로 감아서 요렇게 해서 연출하시면 되고요. 요건 6,000원이고요. 요거 동생은 5,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10,000원에 갑니다. 세트로 하면 11,000원이죠? 근데 10,000원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안경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 또 요즘 심을 게 많죠? 여기 있죠? 요런 데다가는 바깥으로 늘어지는 거 있죠? 요런 게 바이솔 같은 거 포인트로 하나씩 요렇게 꽂으셔도 되고요. 흙이 요렇게 혹시나 요렇게 나오는 게 걱정이 되시는 분은 안에 흙을 채우시면서 여기다가 깔망 있죠? 깔망을 안에 요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런데요. 흙 나오시는 거 저기 되시는 분은요. 큰 거는요. 자, 요거는 35,000원. 요거는 4만 원. 대짜는 45,000원 요렇게 갑니다. 사이즈가요. 35,000원, 4만 원, 45,000원 요렇게 됩니다. 안경 항아리. 미소 항아리는요. 요렇게 거꾸로 된게 있고요. 똑 바로 된게 있어요. 가격은 15,000원, 2만 원, 3만 원, 특대는 35,000원 요렇게 됩니다. 향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8,000원입니다. 발이요, 아주 통짜로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안정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가루 화분인데요. 이거는 인공이 아니고요. 실제로 돌을 부숴가지고 다시 화분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돌가루 화분인데요. 요거는 2만 원짜리고요. 요거는 3만 원짜리예요. 요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부엉이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앞에서 보면 발이 너무 깜찍하게 이렇게 잘 달렸죠? 그리고 위에도요. 요게 엄청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들어왔어요. 2만 원입니다. 부엉이. 센치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거요. 제가 하나 심어봤는데 아주 멋져요. 아주 부엉이를 요렇게 집안에 불을 불러드린다 그래서 막 동남아시아 가면은 굉장히 이걸 많이 사오시잖아요. 이렇게 깎아놓은 것들 막 이런 것도요. 나무로 된 것도 사오시고 요렇게 이제 세트로 요렇게 구매해서 정원 같은 데다가 요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죠? 자, 요건 부엉이 일반 요렇게 적이고요. 자, 부엉이 특대 사이즈가 입고됐어요. 엄청스럽게 큽니다. 자, 요거 2만 원짜리인데 이거 한 3배? 3배가 뭐예요, 그죠? 엄청나게 큽니다요. 24 곱하기 25, 그 다음에 35인데 높이가 35예요. 요게 왜 24, 25냐면은요, 요쪽으로 조금 넓고 요쪽으로 조금 작아요. 아주 동그랗진 않아요. 그래서 되는데, 편차가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1cm가량은 요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특대인데요, 이게 5만 원이에요. 사장님, 이거 하나밖에 이게 택, 저기 안 들어간대요. 박스에. 요거요. 자, 여기 참고해 주시고, 화분을 주문하실 때 부엉이 특대 50 요렇게 해주시면 사장님이 찾으시는데 굉장히 편하다고 하십니다. 거기까지 요렇게 금액까지 좀 적어주세요.
시루 특대 사이즈가 입고가 됐어요. 요게 지금 15,000원짜리예요. 요게 15,000원인데 이거 25,000원이에요. 사장님 3만원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25,000원 이렇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요거 저렴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엄청 큽니다요. 24 곱하기 18입니다. 시루 대 25 요렇게 적어주세요. 화로입니다. 자, 요게 화로가 요건 2만원짜리고요. 센치 21cm 요렇게 넓이가 되고요. 요거는 화로가 대짜입니다. 25,000원짜리예요.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죠. 굽이 요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센치 굉장히 괜찮아요. 15 곱하기 11인데요. 자, 요게 11인데 11cm 조금 더 나옵니다. 사장님 요거 조금 잘못 재 놓으셨어요. 9,000원 요렇게 있는데 원래 이게 10,000원짜리예요. 요게 한 8개 정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높이가 시루 높이랑 이렇게 똑같죠. 시루가 13cm예요. 요거 한 14 정도 되는데 사장님 요 11이라고 잘못 재 놓으셨어요. 요 센치 굉장히 괜찮아요. 롱 단지가요. 새우젓 똑같기도 하고 요런 데다가 또 오이지를 담으면 사이즈가 똑같다고 여기 만드신 분은 이게 오이지 독이라고 합니다요. 왜냐면 아래에서 위에까지 키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이지를 옆으로 차곡차곡 나서 담으면 이게 오이지 담기가 그렇게 편하답니다요. 자, 근데 요 사장님께서 이름을요. 제가 어머야 이거 우산고지 하면 너무 좋겠다 이랬어요. 밑에 이게 구멍도 있고 그랬더니 자, 여기 우산 3호 이렇게 해놨어요. 가격 35,000원인데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26 곱하기 37입니다. 요것도 하나가요. 단독 배송으로 가야 된대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사장님들이. 택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 롱 단지 28,000원이고요. 요것도 몇 개 좀 이렇게 있네요. 예인 화분입니다. 요게 제멋대로 요렇게 생겨가지고 야생아 모아신게 하면 굉장히 예쁘죠. 요거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발 한번 볼게요. 발 이렇게 튼튼하게 잘 달려 있어요. 모양도 요렇게 생겼고요. 제가 요렇게 생긴 거 이 지금 보니까 예인 화분인 것 같아요. 약간 요렇게 타원형으로 생긴데 연정을 7년째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자, 바이솔 심기도 좋고 또 야생아 요즘 나지막하게 나오는 거 있죠. 이끼용담, 애기용담, 막 지피로 자라는 거, 별가감이 뭐 이런 것들요. 모아신기하면 엄청 또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 2만원짜리예요. 센치 굉장히 좋아요. 27cm고요. 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예인 화분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밑에가 발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가 약간 좀 홈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숨 쉬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화분들은 거리대에 놓을 때 조금 좀 편한 감이 있어요. 밑에 거리대 같은 거 요렇게 넣을 때 발이 있는 거는 조금 빠지기가 쉽잖아요. 요런 건 또 고른 데 사용할 때 좋습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면요 삼지구엽초가 심기에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봉긋하게 심을 때 꽁깽깽이 25,000원짜리 뭐 두 포트 세 포트 정도도 이렇게 합식할 수 있는 요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꽃이 나지막하게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세 포트 정도 합식하기가 용이한 요런 사이즈예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24cm라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건 15,000원이고요. 요 화분 12,000원짜리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발이 여기 이제 깎은 다리로 요렇게 해서 되어 있죠. 요런 다리도 거리대에 있죠. 이렇게 구멍 뿡뿡뿡뿡 난데 그런 데는 요런 발이 용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흔들림도 없고 여기 사이즈가 또 요것도 괜찮아요. 모양 요렇게 생겼고 가격 굉장히 착합니다요. 12,000원입니다. 예인 12,000원 요렇게 해주시면 사장님께서 잘 알아보십니다. 이 키가 예인 화분에서 나온 거예요. 65,000원입니다. 키 굉장히 이게 한번 옆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무게감이 좀 있어요. 흉토 모래가 섞인 있죠. 요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무게감이 좀 있고요. 야생화 같은 거 아주 그냥 푸짐하게 심으실 분 있죠. 고개에 요렇게 심으셔가지고 약간 좀 야생화는 봉긋하게 심어야지 예쁩니다. 고른데 활용하시면 되고, 뭐 바이소로 물론이고요. 요거 65,000원이고요. 요것도 예인 화분이에요. 요건 양손 수제 이래놨는데 요쪽에 거는 저기가 안 달렸어요. 요거 손잡이가 안 달렸어요. 호불호가 있으세요. 요게 손잡이가 있어갖고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렇게 민자도 있어요. 밑에 45,000원이에요. 양손 수제 요렇게 해놓으셨네요. 벌레잡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정말 작년에 이거 많이 사랑해 주셨죠? 12,000원이고요. 이렇게 벌레잡이 길다랗게 타원형으로 된 거는 15,000원입니다. 프릴 수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흙도 좀 보세요. 엄청 좋죠? 15,000원인데요. 요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것도 화분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요거 화분의 장점은요. 발좀 보세요. 너무나 튼튼하게 잘 달려 있어요. 요거는 15,000원인데, 15,000원짜리에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15,000원이 더 받던 거예요. 수량이 요렇게 6개 있어요. 그래서 가격 요거 다운해 드린 거예요. 굿 물결 요렇게 되어 있어요. 굽다리가 이렇게 발이 튼튼하게 잘 달려져 있어요. 여기 위에는 제멋대로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즘에 그 썬글로벨 같은 거 나오잖아요. 요게 약간 좀 굽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약간 늘어지는데 4포트 정도는 요게 심겨질 것 같아요. 제가 요렇게 느낌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3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여기 굽좀 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자, 요런 것도 화분에 심으실 때는 약간 요렇게 소복하게 자라면서 약간 나중에 늘어지잖아요. 슈퍼벨 같은 거, 요런 것들은 그런 거 심으면 아주 예쁩니다. 센지도 굉장히 좋죠? 33,000원입니다. 쭉 거리대에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색감은 요런 색두 가지로 있어요. 10,000원이고요. 청바지 특대입니다. 아, 요즘에 여기에다가요, 제가 썬글로베를 심었는데 너무 예쁩니다요. 여기에 4개를 심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청 특대 3만원이고요. 요건 25,000원이에요. 자, 안전 청바지 요거는 5만원입니다. 사이즈 요렇게 되고요. 요거 무릎 청바지 요거 25,000원이에요. 자, 스트랩도 카르프스 대품 같은 거 요런 거 아주 심으면 아주 깜찍하고 예쁩니다. 요즘 나오는 꽃들 심어도 굉장히 예쁘죠. 요거 여자 청자켓도 25,000원이고요. 요거는 4만원입니다. 요건 남자 거는 6만원입니다. 곰돌이 청바지가요. 요렇게 밝은 색도 입고 됐어요. 꽃신입니다. 대짜입니다. 12,000원이고요. 입기 너무 좋죠? 정말 좋습니다요. 사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입기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25,000원인데요. 이거 사장님들이 너무 비싸게 들어와서 이거 정말 그냥 마진이 없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택배비 있습니다. 한 판에 25,000원입니다. 쇼벨 입고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저기 퍼서 요렇게 여기 요렇게 홈이 된게또 필요한 게 있어요. 요거 4,000원이고요. 이것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요. 요거 5,000원이고요. 많이 사용할 때 있죠. 푹푹 떨 때, 가만히 해서 이렇게 드러낼 때 요렇게 쓰는 건데 요거는 8,000원입니다. 핀셋 깔쿠리로 된거 15,000원이고요. 요렇게 반달로 된거 있어요. 15,000원이고 요거는요. 돌본드예요. 7,000원이고요. 돌림판인데요. 8,000원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사용하시다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거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주문하실 때요. 돌아가는 건잘 돌아가요. 이렇게 저도 요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떨어뜨리기나마 이제 요렇게 하면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밑에 배수층으로 까는 난석이요. 대포장 있어요. 15,000원이고요.
분갈이 용토 원바이어 있어요. 택배비 포함 15,000원이고요. 작은 건 5,000원입니다. 오늘은요, 마도에 있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이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